를 꺾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중대부고의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던 덕영이 이번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-1 지난해의 준우승을 이번에는 우승으로 바꿔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경기 종료 휘슬을 울리면서 장운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이제 앉아서 조금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이 슬픔을 조금 흐느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네, 오늘 경기에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집중력이 좋았고 그리고 한태희 골킵 계속 이어지면서 장운고가 어려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하지만 마지막 그 2분을 남기고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장운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됐고요. 용인축구센터 덕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멋진 경기를 펼쳐주면서 오늘 경기 승리로 이끄는 그런 멋진 장면, 우승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. 자, 장운고의 최현승 선수의 눈물이 멈추지가 않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만큼이나 이제 선수들이 이 결승전에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았는지를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. 서울 장운고등학교 4강에서 이제 추가 시간에 실점을 또